안녕하세요. 제가 솔로지옥에 나왔잖아요. 거기서 이제 넷플릭스에서 굿즈를 보내줬어요, 선물을. 근데 그거를 언박싱을 해보려고 지금 다른 친구들은 다 올렸던데 이걸 찍으려고 여태까지 버티고 있었어요. 시상식 때문에 시간이 따로 안 나가지고 그러면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이 제 방이 진짜 코딱지만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구도를 잡아도 이것들을 다 보여줄 수 있는 그게 안 되더라고. 그래서 친구네 집을 잠깐 빌렸어요. 첫 번째 뚜껑 열었을 때 옆에 포장지가 붙어 있는데 스티커도 있네요. 이런 걸 별로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뭐? 슬리퍼. 색 조합이 약간 내 스타일이야. 자, 이거 나와. 색 조합이 내 스타일이야. 약간 블랙에 까만색으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돼 있는데 일단 신고. 근데 사이즈가 꽤 커가지고 그냥 편하게 신을 수 있을 것 같아. 이건 제 쿠션. 이건 장식해놓기 좋겠네. 이렇게 옆에 이렇게 이런 데다가 나 안고 이건 진짜. 세 번째 제 언박싱 특징은 크게 별다른 설명이 없어요. 그냥 보여주고 넘어가는 거. 이거는 위스키 얼음 틀이래요. 위스키 얼음 틀. 얼음 그거 하는 건가 보다. 아, 안에 이렇게 넷플릭스 보일지 모르겠는데 N으로 이렇게 얼음 하면은 넷플릭스 로고가 나오나 봐요. 설명서도 써 있고요. 괜찮네. 이거는 나 혼술 좋아하니까. 일단 이렇게가 첫 번째 박스에 들어있었어요. 두 번째 박스 포장지를 다시 쿨하게 찍고 1번 이거 뭘까요? 약간 탄창에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알 텐데 탄창에 공인지가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썼는지 안 썼는지 확인하게 공인지 같은 걸 뜯고. 이거는 그냥 핸드폰 케이스 이런 데다 붙여도 이쁘겠다. 이건 살짝 보관. 열어보면 뭐가 있는. 오, 위스키 그거네. 위스키잔. 내가 술을 끊으려고 노력 중인데 이 사람들이 술을 못 끊게 만드는 것 같은데. 일단 이거 두 개는 제 스타일이에요. 술술할 때 딱이겠어요. 그 다음 이런 더스트백에 들어있는 건데 텀블러. 이쁜데? 어떻게 한가? 오, 용량이 일단 많다. 엄청 커요. 이만해. 딱 놨을 때. 이거는 먹기 좋겠네. 이것도 내 스타일. 마지막인데 샤워방인데 이걸 내가 쓸 일이 있을까? 내가 쓸 일이 있을까? 끈을 일단 놔두고. 오, 근데 이쁘긴 해. 엄청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여기 넷플릭스 로고가 있고 뒤에도 넷플릭스라고 써있어. 약간 잘 돼 입으면 좋겠다. 이거 약간 가운 같은 느낌인데 이거를 다음에 입고 자든 어쩌든 해볼게요. 뭐 기회가 된다면 사진을 찍기도 하겠지만 이렇게 굿즈가 왔어요. 너무 만족스러워요. 제 표정이 그렇게 다양하지가 않아서 이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정말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솔로지옥 찍으면서 너무 좋았던 기억이기도 한데 사람에 대한 마음으로 이렇게 찍는 거다 보니까 약간 조금은 힘든 것도 있었어요, 사실. 왜냐면 제가 중간에 들어갔잖아요. 중간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고, 그리고 그들끼리의 유대감이 있는데 거기서 내가 잘 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이 많았는데 사람들도 너무 좋고, 그리고 너무 좋은 사람들, 좋은 감정, 내 감정을 이제 솔직히 표현할 수 있었고, 그래서 너무 좋았던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두 번 다시 아마도 이런 거는 찍지 못하겠지만 매년 여름에 그런 분위기의 장소를 간다면은 항상 생각날 것 같아요. 그 사람들, 그 시간들, 그런 것들이 항상 생각날 것 같아서 저한테 너무 좋았던 그런 기억이에요. 그리고 보면서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뭐 응원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이쁘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서 더 멋진 사람이 되도록 해볼게요. 다들 감사합니다.